안녕하세요. 올바른 달리기 기초와 자세 송다함입니다. 제 옆에는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오인환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달리기 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 배워볼 건가요? 네,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스트레칭이요? 네. 제 생각에는 스트레칭은 그냥 발목이랑 손목만 돌려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스트레칭을 배워야 되나요? 예, 달리기가 그냥 그 부상이 없는 것 같지만 달리기는 부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우리 근육을 충분히 늘려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몇 분씩 해야 되는지 몇 초씩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스트레칭은 적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스트레칭은 한 부위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그러면은 달리기 하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니까 하체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아니죠. 달리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을 부위별로 다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칭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가 반동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반동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그래서 충분히 근육을 늘려주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네, 스트레칭은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에 대해 배워볼까요? 네, 스트레칭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위해서 성남 공설운동장 달리기학교에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어디 부분부터 배워볼 건가요? 네, 오늘은 팔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을 양을 꼭지 깍지를 낀 다음에 하늘로 올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양 팔이 기에 붙도록 밀어주세요. 계속 위로 올리면 되나요? 예, 몸이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로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팔이 똑바로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자기가 10초 동안 해보세요. 1, 2, 3, 4, 5, 네, 6, 잘하고 있어요, 지금. 7, 8. 학생은 좀 뒤로 좀 올려주시고. 10. 양 팔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발꿈치가 똑바로 펴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상체가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리는 어느 정도로 네, 다리는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붙여요? 네. 그래서 네, 좋아요. 자,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깍지를 끼고 뒤로 네?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아, 손 등으로 미는 네. 게 아니라 손 바닥으로요? 발, 바닥으로 뒤로 밀어주세요. 그럼 뭐 이렇게 쭉 위로 올려야 되나요? 밀어주시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뒤로만 밀어주세요. 아. 몸이 딸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팔꿈치가 펴지지 구부러지지 않도록 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 자세는 어디에 좋나요? 이 스트레칭은 팔을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자세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를 우측 손등을 좌측 팔꿈치에 대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고개는 좌측으로 당겨주세요. 이 왼팔이 구부러져도 네.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절대 구부러지면은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팔꿈치가 휘어져서 충분히 당겨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반대로. 아이고. 똑같이 좌측 손등이 우측 팔꿈치를 충분히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고개는 우측으로 돌려주세요. 아 그런데 이 네. 팔을 이렇게 손목 부분에 두고 당겨도 되나요? 아니면 되는데, 꼭 팔꿈치에만 되는데 이 팔꿈치가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여기 팔꿈치를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